용진이네 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용진아! 예? 왜? 와! 야, 야, 와 이거 뭐야? 아리 없네! 이게 뭐하는 거야? 만들었어,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네. 네. 올라가, 올라가. 누가 비슷하네, 이거 봐라.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영웅국제중학교에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15살 용산의 로다주, 용산의 로다주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로다주라고? 네, 로버츠 다운이죠. 아이언맨의 주인공.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언맨을 좋아하니까 저도 그런 별명을 붙이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만든 아이언맨입니다. 이건 진짜 잘 만든 거죠? 그렇죠. 아니, 정교하게 마지막에 하나 다 만들었어요. 진짜 중요하고 디테일이 살아있어. 어, 종이에다가 하드보드지를 덧대어서 만들었어요. 아, 종이 종이로만 만든 거예요? 네. 저거 관절을 만든 거야? 그럼 안에 배선을 또 어떻게 한 거잖아. 알맨은 그냥 여기서 이 정도 열려서 쭉 그대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알맨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You're not the Mandarin.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떤 구조가 생겨야 된다는 건 어디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언맨 영화를 보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든 와 맞네 뭐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이제 스파이더맨 옷인데 제가 처음에 만든 옷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겨울에 만들어서 겨울용 천으로 되게 두꺼워. 와 겨울용 천으로 그냥 만든 거야. 이거 저런 거 인터넷에 제가 씨가 볼 때 어때요? 상관이랑 네 왜냐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이잖아. 네. 이거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어? 이거 만드는 데는 겨울방 통째로 영화 보고 만든 거네. 고민은 뭘로 그리는 거예요? 그 글라스 데코라고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말리는 건데 말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육각형 모양으로 부탁을 보니까 배우들도 코가 어떡하고 쓰게 되면 좀 모습이 흉하니까 페이스 쉘이라고 그러거든요.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그 만들게 되었어요. 자, 오! 입었어, 입었어! 어, 진짜 거미줄 쏠 것 같은데요? 아, 그럴싸하다! 어, 뭐야! 어, 나가, 대박, 대박! 부품을 해결해보면 발사하는 스프링과 관련된 부품이 있거든요. 부품을 떼서 무료 발사할 그런 통로가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사용된 부품은 뭐뭐예요? 500원짜리 물총하고요. 스프링, 그리고 여기 약통, 그리고 시계, 그리고 리코더 통. 이건 리코더예요, 사실. 그냥 저것도 설계도 안 보고 야, 이봐라. Nothing will stand in our way. I will finish. 귀엽다. 네. 네.
초등학교 1학년이나 7살 때 만든 것 같아요. 뭘 만든 거야?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주인공이. 예, 영화만 보고 영화 네. 보고 외워서 만든 거야. 예, 외워서 만든 거. 처음 발견한 게 뭐였어요? 그림 쪽이에요. 하루 종일 그림 그렸어요. 아, 이거 뭐야? 전체적인 지능이 한 상위 2% 이내에 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아이가 전반적인 추론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공간에 대한 추론능력뿐 아니라 언어적인 추론능력도 상위 0.4% 이내에 저걸 만들면 이게 저 다리가 나와? 진짜? 아 일단 형상을 잡아놓는 거죠. 이 구체적인 디테일은 어차피 모양을 잡아놓고 시작해도 되니까 아직은 처음 나네.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실 히트지가 좀 비싸서. 3차원의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슈트 로봇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인간공학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이 사람 몸이 엄청나게 힘든 작동 원리인데 그 작동 원리를 알아서 그 파팅 라인이며 이런 걸 구현한 게 한 3학년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네, 대학교 3학년. 대학교 3학년. 대학교 3학년.
하던 건 뭔지 좀 보여줘. 아, 자비스? 자비스. 자비스? 자비스 컴퓨터, 메인 컴퓨터. 자비스, 자비스. 자비스 도와준다고. Jarvis, you there? Not your service, sir. Engage heads-up display. Check. Report all preferences from home interface.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I am Jarvis. 자비스 앱인데 그 안에 이제 제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운드들 있잖아요. 그런 사운드를 다 넣어놓은 기능들이 있는 곳이에요. 본인이 진짜로? 만들었다고? 내가 만든 어플 수 있는데. 나 무섭다 진짜. 이 사운드. 얘 뭐야? 아, 그럼 이 스타워즈 방송검 사운드도 얘가 만든 거야 이거? 처음에 껍데기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LED도 달고 싶어서 LED를 달고 그러다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아이언맨의 헬멧이 자동으로 열리고 뭐 여기 사운드가 들어온다든가. 아, 계속 발전시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생긴 거. 나는 병자 변신 중. 제 삶의 일부요. 좀 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 꿈이 로봇공학자거든요. 그런 거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아요. 잘 자, 자비스. 아유, 아유, 너 아유 무서워라. 액티베이팅 시큐리티 프로토콜 셀프 디스트럭트 시퀀스. 이레이징 올 데이터 프롬 디스 디바이스. 휴보다 휴보. 멘토링을 또 뭐 파이스에 있는 로봇이 형. 그래. 안녕하세요. 전 이거 완전 진짜 처음 보지? 네, 저 TV로만 보다가 진짜 실물로는 와. 네. 오호. 오호. 세팅이 너무. 세팅이 너무 멀어다녀. 오, 진짜 멀어다녀. 나중에 할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해야지. 그렇죠. 나에게 있어 이런 만들기나 아니면은 히어로라는 뭐라고 생각해? This hobby is like part of my life.